뭐 가끔 뭐그 유진월 작가 보고 제가 그랬어요. 이름이 유진월이 아니고 유진온일이다. 그거 잤어요. 오, 그러네요. 오. 이것도 넣어줘도 괜찮을까요? 이거 들어가겠네요. 자,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봄비 온답니다. 봄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겨울비예요. 봄비가 기다려지긴 합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연극제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일단 로얄시어터 작품이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명 유진월, 연출가명 류근혜입니다. 공연은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15시와 19시 30분 딱 2회. 포스터가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봄비가 내리는 어떤 광활한 초원을 걸어가는 느낌인데요. 한 분은 여자가 틀림없어요. 분위기 좋네. 흑백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폰트로 봄비 온다 딱돼 있어요. 좀 뭔가 아련한데 느낌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아,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분 모셨습니다. 우리 연출님과 배우님 그리고 또 대표님이신데요. 배우이자 대표님이시죠.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봄비 온다 작품을 연출하는 유근혜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봄비 온다의 그로 나오는 배우 윤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여성 대표님이시죠. 원래 대표님 로얄시어터. 네. 네. 오늘 두분 모셨는데요. 지금 여기 자리가 굉장히 무겁고 묵직합니다, 지금. 봄비 온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어찌 보면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네. 사랑을 모태로 해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삶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의 살아갈 것은 어떤 건지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우선 사랑이라는 건다 누구에게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거기서 기억되는 사랑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에 네. 미술학도들이죠. 학교에서 만나서 연애하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결혼하지만, 결혼하고서도 애를 낳고 이혼하고 다시 한 20년 후에 또 만나는, 딸 때문에 만나고 그러다가 또 화실에서 젊은 소녀를 만나서 플라토닉, 그 이후로 이혼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의 영화나 와도 사랑 이야기예요, 이건. 근데 조금 달라요. 그냥 막 알콩달콩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맞죠? 거기서 그로 나오신다고. 네, 그하고 그녀, 그 다음에 소녀 이렇게 나오는데 6장이 되죠. 6장인데 다 이게 한 작품 한 작품 다 틀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한 사람의 한 인물의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생들이 다 담겨 있는 거군요. 이거 근데 이 봄비 온다를 이렇게 딱 채택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작가가 유진월 교수님이신데요. 네네. 제가 한 5년 전에 그분 작품을, 이 봄비 온다를 이인극 페스티벌에 참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여튼 그 통과는 됐는데, 배우하고의 관계 때문에 작품을 못했죠. 미루다가 이번에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2회 공연밖에 안 하잖아요. 다음에도 이거 공연, 이거 재공연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 물론이죠. 예. 그 대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게 무슨 뭐 상이 아니고 그냥 일반 관객이 봤을 때, 아, 이런 연구 한번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누구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20대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연습하면서 보니까 20대보다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0대 이후. 근데 20대의 사랑도 나오니까 연령대는 뭐 이렇게 제한이 없지만 20대부터 60대까지 다 괜찮고, 그 이상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작품이 굉장히 시적이라서 조금 전 표현하고 이런 데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연극제를 해본 적 있으세요? 처음이신 건가요?
아니죠. 저는 어. 처음이고 극단에서는 했습니다. 아니죠. 그때 1회 때 하셨잖아. 어. 저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대한민국 연극제가 서울대회를 만든 이유가 전국구로 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서울대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회를 하려면 지부가 있어야 되잖아. 이 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서울대회가 있게 됐대요. 로얄 시어터가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 예선을 이렇게 품격을 또 그런 질적으로 많이 높여주는 극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넘어갈까요? 팀 단체 소개하겠습니다. 야, 35년산 로얄 시어터. 35년산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35년이 된 극단입니다. 야, 굉장히 오래된 극단이에요. 1987년도 엄청난 극단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되게 궁금해요. 극단에 제가 인원을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저는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독립하라고. 그래서 저희 극단 출신들이 극단 대표도 많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극단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왔다가 독립해서 나가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윤여성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살려서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창작 활동을 해라 그런 목적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언제부터 대표님을 하신 거예요? 원래 배우 하다가 네. 87년도에 네. 극단 로얄 시어터를 창단하면서 네. 배우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대표를 겸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윤여성 대표님, 우리 이제 연출님께서 보는 윤여성 대표님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네. 그때 30대 초반에 내 극단 대표를 하면서 극장을 운영하니까 네. 그때는 뭐 외부에서 작품 하나 하셔갖고 개런티 받으면 이쪽에 와서 단원들 한테 이렇게 나눠서 회의로 나가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글쎄요 보통 열정 아니면은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때도 용광로 같으셨죠 뭐. 그때는 연극영화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극단에서 연구생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아마 단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생각해요. 900여 명 정도 지금 배출된 거죠. 그렇게 배출이 돼서 각 분야에 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뭐 영화 감독, 평론가, 교수, 기타 등등 뭐 개그맨 뭐 많은 종류의 인재들이 발굴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대학로에 신진 극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언 같은 거 있나요? 목적극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사실주의 연극 정도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한 그런 류의 작품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저 치우쳐지는 작품. 그러니까 관객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꾸 주입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연극을 좀 관객이 10명이면 10명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술이라는 게 자꾸 이거야 이거야 해서 자꾸 이렇게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본질적으로 연극이 연극다워야 된다는 자꾸 이제 뭐 강요하고 설명하고 영화 따라가고 드라마 따라가고 이러다가 결국 진짜 연극의 본질을 놓치는 그 옛날에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방송국이나 이런 쪽에서 연극을 보고서 연극을 흉내를 냈는데 이제는 거꾸로 연극인이 방송을 보고 연극에서 흉내를 내더라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이게 연극이 그 사실 그 표준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말을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 정말 심각한 겁니다. 특히 뭐 다른 장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좀 연극인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발성이라든지 음성 훈련 같은 것은 전혀 안 하고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연기술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 요즘은 뭐 발성 훈련하는 배우들은 전혀 볼 수가 없죠. 목적이 영화나 텔레비전을 목적으로 두는 것 같아. 가수 연극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이 돈만 따르는 명예만 따르는 텔레비 영화 가기 위해서 그냥 연극을 스쳐가는 것 같은 느낌? 진정한 배우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관객한테 절대 강요하면 안 되고 벌써 그렇게 강연하는 순간 관객은 멀어지는데. 넘어갈까요? 연승 리뷰 하겠습니다. 나도 가본 적 있어. 찾았어? 아니야 못 찾았어. 다
당신도 거기 갔었구나. 갔었어. 오래전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난 최근엔 안 갔어. 잘했어. 어차피 없어진걸. 가끔 생각이 나. 또 고생이군. 자, 수건. 다른 데로 확 세버릴까 하다가 간신히 왔어요. 아니, 왜? 이게 소녀.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기차역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지? 아, 기차역. 기차역이죠. 네. 아, 왜 그, 예. 왜 나는 딱 느껴지지? 두 번째 이제 화실. 네네. 아, 그 여배우님은, 그 배우님은 누구시죠? 김경미 씨라고요. 김경미 역할. 근데 이번에 이름을 하영화로 바꿔서 새롭게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느낌으로 이름까지 바꿔서 지금. 이번 배우님은 다 마음에 드세요? 네. 이 배우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딱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았어요. 유근혜 교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으니까. 아, 이제요. 40년을 같이 잡고. 가끔 명대사 이거 하실 거예요? 계속 기다렸지. 조금 있으면 오겠지. 조금 있으면 오겠지.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 차가 막혀서 늦어질 수도 있겠지. 혹시 무슨 사고 난 건 아닐까?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정말로 더디게 갔어. 하기야 몇 시간인지 자세히 몰라. 딱히 시계를 보지도 않았으니까. 내 마음 저 밑바닥에는 네가 오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이미 있었는지도 모르지. 네가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동안만 내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걸 그다지 새겨듣진 않았어. 흘려들었지. 일부러. 작품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고 넌 가버렸어. 갑자기 밀려오는 그 허전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널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너만 보이는데, 네가 꼭 있어야 하는데 넌 그럴 수가 없었어. 물러나라.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줘. 오늘의 독백은요, 뭐라 그럴까, 정말 비 오는 날 딱 비가 딱 생각이 나요. 고마워요. 넘어갈까요? 공연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네가 생각난다. 아, 뭔가 시네요. 야, 역시 이게 시 같은 작품을 하시니까 되게 사람이 시적. 원래 이렇게 시상을 자꾸 떠올리시고 하세요? 가끔. 그 유진월 작가 보고 제가 그랬어요. 이름이 유진월이 아니고 유진온일이다. 아, 자꾸 잤어요. 오, 그러네요. 이거 들어가겠네요. 좀 좋아하실 거 아니야, 유진원 작가님. 그럼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요. 오래간만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렇게 네.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소통한 느낌이 듭니다. 유근혜 연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분 너무 좋은 작품 만드시고 또 저 한번 보러 가고 싶고요. 근데 시간 되면 무조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제공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대학로의 중심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이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5일 한성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연극 봄비 온다에 꼭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한 많이 오십시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객석이 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오세요. 예, 한성아돌 일관입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2월에 올라가는 짤막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쁘지 않은 날입니다. 정말 많은 작품 올리는 이제 극단 명작 옥수수밭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대회 출품작이고요. 3월 1일 한성아톨 1관에서 최원정 연출입니다. 작가 노트 사라져가는 잔상들입니다.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대회 출품작이고요. 극단 혈우의 신작입니다. 3월 4일입니다. 하루 공연이에요. 서울대회 이후 또 뭐 연장 공연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요. 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한성아톨 1관에서 합니다. 연출 한민규입니다. 화루입니다. 2021년 창작사실 올해의 신작 연극 부분 선정작입니다. 빌미로 출연했던 극단 인어의 신작이에요. 예,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연출 최원석입니다. 콜타임입니다. 예, 2021년 창작사실 올해의 신작 연극 부분 선정작이고요. 극단 호랑이 기운에서 제작했습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연출 이호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